오늘의 요리 생선살찜과 마늘소스 돼지고기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? 생선살찜은 먼저 생선에 칼집을 넣어 살만 발라낸 뒤 반으로 잘라주세요. 대파는 길쭉하게 반으로 자르고 생강은 편 썰어줍니다. 생선살 위에 대파, 생강을 올려주세요. 김이 오른 찜기에 생선살을 얹어 8분 정도 쪄줍니다. 달군 팬에 물, 간장, 정주, 설탕, 치킨 파우더를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접시에 찐 생선살을 담은 뒤 채썬 대파, 채썬 생강을 올려줍니다. 그런 다음 식용유를 팔팔 끓여 생선살 위에 뿌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소스를 끼얹고 고수를 올려주면 생선살찜 완성! 마늘소스 돼지고기 볶음은 우선 돼지고기는 얇게 편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. 돼지고기에 청주, 간장, 노두유, 감자전분 앙금을 넣어 버무려줍니다. 140에서 150도로 예열된 기름에 돼지고기를 넣어 익혀주세요. 양파에 소금을 넣은 뒤 기름 두른 팬에 넣어 볶아줍니다. 달군 팬에 다진 마늘을 넣어 살짝 볶아주세요. 그런 다음 청주, 간장, 물, 후춧가루, 설탕, 굴소스, 노두유, 돼지고기를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접시에 볶은 양파, 돼지고기를 담은 뒤 튀긴 마늘을 뿌려주면 마늘소스 돼지고기 볶음 완성! 오늘의 요리 생선살찜과 마늘소스 돼지고기 볶음으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. 다음 시간엔 구수한 누룽지와 쫄깃한 해산물의 만남,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삼선 누룽지탕, 기대 많이 해주세요.